자, 뉴스 이제 한번 하나하나 가봐야 되겠죠. 예.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예. 있었던 우리 금통위 결국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올렸습니다. 뭐 이 어제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를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의미를 조금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금통위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죠. 차트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딱 오자마자 보시면 금리를 급속도로 낮춰서 0.5%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네. 자, 미국은 0%랬는데 한국은 왜 0.5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위기는 같이 왔는데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기축통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미니멈 갭을 유지해야만 자금 유출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사실상 비기축통화로서 신흥국 통화로서 0.5%는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춰놓은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급격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올렸습니까? 어제까지 네 번을 올려서 0.25%포인트씩 네 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올해 두 번 이렇게 네 번을 올려서 우리는 기준금리가 1.5%가 됐고 참고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얼마죠? 현재. 현재? 예. 0.5. 2호에서 0.5. 그렇죠. 거기는 이제 레인지를 두고 하는 데니까 한 번 올린 거죠. 네. 우리는 네 번 올리고 세 번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빨리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요. 그 한국은행 총재의 공백 상태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는 페드에 네. 제롬 파월 없이 FOMC가 열린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한은 총재가 지금 임명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 공식적으로 공석이고 주상용 의원이 대행을 하면서 네. 금융통화위원을 했기 때문에 순번제입니다. 예. 네. 알아요. 네. 다 알겠어요. 무슨 순번제예요? 네? 무슨 순번? 무슨 순번이라요? 네. 그 의원들이 네.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네, 당번제처럼 이렇게. 네. 그 연차가 제일 오래된 분이 하실 걸? 아니요. 이거 모르셨구나. 이거는 그냥 무조건 네. 오래된 분이 우선순위로 그냥 딱 가게 앉는 게 아니고 대체로 대행으로 앉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이렇게 여섯 명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다 순번을 돌아간다고. 만약에 이번에 걸린 거야? 그렇죠. 회원이? 아 그거. 아 고참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아, 고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언제쯤? 아 알았어요. 예 네, 순번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어제 들었구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는 총재가 없이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번에 네. 그냥 스킵이야. 네. 아 누가 이렇게 뭐 총대를 매겠어. 네. 자기가 에? 하는 총재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0.25%가 올랐다 이거죠. 그런데 잘했다고 봐요. 아니 올릴 상황이면 올려야죠. 올려야죠. 네. 올릴 상황이었다면. 네. 그런데 하는 총재가 없다고 아 이건 한 패스. 요즘은 또 한 매달 하지도 않거든요. 네. 우리도 45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텀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한은 총재가 뭐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 별 문제 없이 청문회 통과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이 할 때까지도 상당히 오랜 동안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가 거리 상황이라고 해서 공백 상태라고 해서 이걸 안 했다라면 어쩌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건 뒤집을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 책임을 미루는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오히려 네. 소수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만장일치가 네. 나온 거라. 그래서 이 만장일치라는 거는 분명히 금융통화위원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꼭 올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네. 시그널을 보낼 거다 이렇게 보셔야죠. 10년 3개월 만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4%를 넘어서 4.1%가 됐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당연히 미국 따라 계속 가겠죠. 그렇죠. 이제 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기간을 그대로 팔로우업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지만 먼저 멈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하는 것처럼 계속 하면은 네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우리 경제에 대한 네. 하방 압력을 계속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하고 그 선제적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선제적이라는 거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다. 이거는 나중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금리를 다시 선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한. 어쨌든 미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건하다든지 뭐 그런 예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우리 기준 금리가 낮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뭐 그러면 당연히 뭐 막 유출이 될 거라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런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네. 우리의 어떤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의 어떤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네. 기간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고 우리가 먼저 종료되고 아마도 그 폭도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하고 결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4%가 됐는데 미국은 뭐가 됐습니까? 8%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일단 이자 부담만 해서 산술적으로 3조 원 이상 이제 더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도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산 운용의 축이 굉장히 많이 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관 투자가들의 자산 운용의 축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산이 있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은행에서 이제 계속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채금리도 3%가 됐잖아요. 3%대가 됐다는 거는 크레딧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붙여야 되는 금융상품 및 채권의 금리는 5, 6%짜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배당금 받아야지 하는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그냥 대형주 사서 묶이면은 연에 한 5%, 10% 나오겠지. 정프로처럼 내가 몰빵에 이렇게 사가지고 더블 내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냥 예금 금리보가 너무 낮아서 주식하는 분들도 자산 가지고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이 금리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은 주식에 주는 영향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뭐 회복이 된다, 다시 추가적이 빠진다, 뭐 이런 논란이 많으나 주택 구입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레버리지를 써서 주택 구입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금리라는 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변화에도 어제 금리 인상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이창용 신임 하는 총재가 예정대로 취임을 한다면 네. 이 기조를 한동안 계속 진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홍춘욱 박사님이랑 같이 네. 뭐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비싼 건 이제 뭐 6%짜리도 나오긴 했는데 7%짜리도 나온대요. 이제. 네. 만약에 6, 7% 정도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이 되면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와도 무조건 하락이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예. 네. 어떤 뭐 자산시장이 증가 뭐 이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락이라고. 요런 정도 경제 수준에서 그렇겠지. 그럼 뭐 옛날에 뭐 내가 저 처음 할 때 18%였는데 그때도 부동산 무지하게 올랐는데. 아 요즘 얘긴가 보면 요즘 경제 네. 레벨에서 단순 어떤 경우도 그건 아니고 요즘 경제 여건에서 18% 옛날에 뭐 18% 20% 할 때도 뭐 네네. 집값 얼마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5가 세계 자동차 어워드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의 차, 전 세계 올해의 차에서 또 야, 최고의 차로 현대기아차가 상은 다 싹쓸이야. 싹쓸입니까? 아, 주식은 왜 이러지? 주식도 싹쓸어. 아니, 싹쓸었잖아. 그래서 2022 월드카 어워즈 뉴욕 오토쇼에서 발표된 여기서 세계 올해의 차, 예? 네. 여기 이걸 수상했는데 우리도 뭐 자동차 잘 모르지만 이게 유럽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서 2관왕 전기차로 했다라는데 글로벌 3대 올해의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로만 2관왕을 차지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올해의 차라는 게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제 뭐 세계 3대 영화제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에? 깐느. 깐느도 있고 또 하나 뭐죠? 대종상. 뭐. 대종상이요? 아니야? 깐느. 뭐야? 베니스? 베니스 아마 베를린? 들어갈 거고요. 베를린. 뭐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그랬는데. 어쨌든 네. 그런 거 싹쓸이 중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올해 자동차 상 이 시상식에서 올해 전기차, 올해 자동차 디자인 상도 받아서 총 6개 부분에서 3관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들으시는 많은 투자자, 특히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투자하신 분들 상 받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네? 실적이 뭐 또 주가가 뭐 별로 안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네. 어쨌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가장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거나 디자인이 빼어난 차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 의미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이오닉 한 개 차 혹은 EV6 한 개 차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전체 올해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평가는 아니라는 거지. 아, 회사도 뽑아요 이렇게? 아니 그건 없어요. 아. 올해 자동차로 뽑힌 거지. 에. 올해 자동차 회사 이렇게 뽑힌 건 아니라는 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올해 자동차 회사는 뭐냐?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가장 주주에게 잘하고 이런 걸로 뽑겠죠. 만약에 상이 있다면. 테슬라 뭐 있는데? 아니 굳이 뭐 테슬라 괜찮죠. 네. 네. 왜 웃어? 아니 테슬라 진짜 좋죠. 괜찮다고. 네. 살 거겠어요. 2년 전에. 근데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분야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이어지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미국에서도 마켓셰어가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뭐 1, 2등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차종별로 이렇게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이어가야 될 겁니다. 심사위원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복고풍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유연한 실내 공간에 적절한 조화를 앞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며 현대차의 완벽한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아이오닉 5의 오리지널 광고 모델이 이제 정프로 아닙니까? 가장 처음에 2차 출시될 때 맞습니다. 정프로가 이거 딱 가립니다. 아무거나 안 하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에. 우리가 현대차를 투자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1년 반, 1년 전에 에. 좌초 자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네, 내연기관 차 중에. 뭐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뭐 스바루라든지 이런 다 자초 자산이고 유럽의 몇 개 뭐 이런 거 다 자초 자산이 되고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전 세계 종합 그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폭스바겐, GM, 도요타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벤츠나 BMW 혹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GM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을 비해서 이 현대차가 유리하다. 왜 유리했냐? 레가시가 약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를 더 빨리 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더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거가 과연 그 전망에 맞는지는 한번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수소도 있었고 또 뭡니까 UVM입니까? 뭐 UAM? UAM. 예.
UVM은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구나. UVM. 네. UAM.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으나 사실은 선택과 집중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런 상위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영향 미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런 쪽으로 좀 빨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에서 또 유럽에서 또 신흥국에서 이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전기차 주력 모델의 마켓 쉐어가 정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거에 힘을 받아서 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주주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한다면 주가의 부활도 좀 예상치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주는 올해의 자동차 회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 전 주가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작년 오늘 됐어요. 아, 그래요? 네,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서 참 그때 환호하면서 뭐 카카오 짱짱했죠. 네, 그때 12만 500원이었거든요. 쭉 올라가서 뭐 17만 원 선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9만 6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네. 났고요. 또 액분을 한 시점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뉴스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공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단기간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기업 경영의 이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에 대한 마음을 못 사면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광범위한 개인 투자자를 갖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어요. 주가 흐름이 무거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거의 90%, 95% 했는데 네네네. 이 삼성전자의 저변이 확 넓어지다 보니까 팔 사람 살 사람의 그 투자 주체가 너무 갈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액면 분할은 주가의 방향성에도 별 관점이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은 주가의 탄력성 그런 것들은 조금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 주가가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뭐 국민주나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진짜 많이 사셨죠? 예, 얼마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 보유 투자자가 191만 8천 명입니다. 아, 그 삼성전자가 561만 명이고. 아, 사람 수가 나오는군요. 2등이에요, 2등. 어. 예. 근데도. 근데 정프로는 560만짜리도 없고 190만짜리도 없네.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국민주 이런 거는 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국민주의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참 속상한데 이 국민주들도 힘을 좀 내주기를 바라보죠. 네. 자, 카카오 소식까지 뉴스 사항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박병희 창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